빠밤밤! 빠밤! 오늘 뭐, 뭐냐?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 아무것도 없는디? 어, 뭐가 있다는 거야? 광고! 다 죽었어! 하는 부금은 바로 이 부금이다! 아메리카 놈들 다 잡을 거야! 저 노래는 그냥 크라이시스의 위험 놓는 북한군 욕시전 리믹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그러니 한번 검색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자, 제가 어제 도미네이션을 쉬었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오늘 또 열심히 완파를 대내볼까? 이건 뭐야? 이 친구들은 뭐야? 이건 뭘까요? 왜 덤빈 걸까? 개인적으로 그냥 나에게 메달을 아주 퍼주시는구만. 제가 공격을 받았는데 이런 친구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왜 공격을 온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메달을 선물로 주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크라이시스 위험 돋는 북한군 욕시전 리미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금 이름이에요. 억수로 길죠. 일단은 제가 공격받은 걸 한번 살펴봅시다. 몇 번 공격을 안 받았는데 이건 뭐지? 이건 도대체 뭐야? 이건 뭔데 이거는? 야, 잠깐만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들 무슨 정신으로 이거 덤빈 거냐? 크라이시스 욕 마이 짝! 그냥 적어주도록 하지. 맞춤형 교육을 시작한다. 시스 위험 돈 뭐야?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 아니 시작하자마자 끝났어 뭐야 이게? 이런 훌륭한 적을 보았나? 저 그냥 잘못 클릭한 건가? 실수인가? 실수치 뭐냐 찍고는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괜찮아 오늘 또 먹고 놀아보자. 하이비엠! 오늘 또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뭐예요? 방송 중! 임도아 됐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를 도대체 몇 번 반복하는 거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제 하다가 이제 뭐냐 약간의 제가 일이 생겨서 나갔는데 오늘은 딱 골드 1까지만 갑시다. 비엠님 도서관에 비행 찍었나요? 찍고 있는 중일걸요 아마? 아닌가? 몰라. 몰라. 보자. 비행. 비르행. 비르르르행. 아직까지 비행 못 찍었네요. 항공 못 찍었네요. 항공을 찍으면은 나중에 이제 공군 병력 수용량 1이 올라가는데 저러면 전투기 3대까지 운용이 됩니다. 폭격기는 한 대하고 전투기 한 대를 섞어 쓸 수 있어요. 어쨌든가 그렇습니다. 메달 낮춰서 양민 학살하러 가는 저 친구 덕분에 저는 메달을 벌었습니다. 도대체 아주 감사합니다. 소총수 4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모르겠다. 과연 뭐야? 어디로 쳐들어오는 건데? 뭔데 이거? 뭔 저장고를 공격하고 있어. 멍청한 뭐야 이거? 가라 나의 병사들이야. 끝. 집에 갔네. 도대체 뭐지? 저 친구들은 도대체 뭘까요? 아주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쳐들어온 거야? 이유를 모르겠잖아. 자 그러면은 별 피해는 안 입혔지만 복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복수를 시작한다. 왜냐 나도 할 일이 없기 때문이지. 아니다 이거 복수를 좀 옛날 애적에 당한 아들한테 복수를 하면 안 되나? 내가 지금 산업이니까 웬만한 놈들은 다 잡을 수 있잖아. 자, 좀 옛날 애적에 뭐 한 달 전 뭐 그런 아들 없나? 좀 많이 옛날에 된 공격받은 아들을 잡아가 복수를 하자. 이제 역광을 할 때가 왔어. 소총수 4명 팀이 다이몬드 훔쳐갔다고. 무슨 페이데이 팀이야 저거? 페이데이! 다이아몬드를 훔쳐가셨네. 아주 훌륭한 분들인데 저거? 자 14일, 15일, 16일 자 계속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뭐야 이게 끝인가? 보자 야를 잡으러 가자. 가자! 널 잡겠다! 야 16일 전에 날 공격했던 놈
어, ICU 하러 갑니다. 아이고야. 우리 동무 화약이구만. 빠봅습니다. 어, 화약 친구. 와, 근데 야, 생각보다 이거 잘 다져놨어. 좋았어. 너한텐 별 뭐냐 감정은 있지만 널 털겠다. 공격! 게임을 시작하지. 하나 둘 셋. 소총병 앞으로! 확실히 훈련소를 업그레이드 하긴 해야겠어. 자 됐고, 자 이 정도면은 그냥 쓸어버릴 수 있지. 좋았어. 지금이니! 오케이 격파했고. 하나 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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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라. 자 보호테크 바로 갑니다. 보호! 자 지금부터 포격을 시작하지. 비행선 날아옵니다. 좋았어. 좋아 좋아. 야 천천히 천천히. 일단은 타운센터를 부숴버려. 뜬 개뿔. 적을 날려버려. 폭탄 투하. 양악을 시작하지. 좋았어. 우리 비행선만 안 깨지면은 절대로 문제가 안 돼. 비행선을 지켜라. 우리 비행선만 어그로를 끌어주면은 절대로 뭐냐 어, 문제가 생길 일 따윈 없다. 좋았어. 가라.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어그로 끌었으니까 포탑을 날려버려! 폭탄 투하. 이게 바로 어그로다. 반갑습니다. 어, 그대는 나를 공격하고도 내가 너희를, 널 역관광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겠지. 하지만 난 돌아왔다. 자 나를 공격한 놈들 모조리 찾아주지. 갑시다. 한놈 한놈 모조리 다 복수를 하겠습니다. 좋았어. 어 폭 뭐냐 이래서 현실에서 어그로를 위하 뭐냐 위험한 이유. 그렇죠. 안녕하세요 길드 탑게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 뭐냐 우리 비경대 앞날의 영광을 뭐야 포만감이 좋아 꺼졌. 취소도 아니고 해산이라니 훌륭하군. 어서 오십시오. 이번 학기에 리더십 교육했던 교수님이랑 말투가 똑같다. 그게 나일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어, 제 직업은 많기 때문에. 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몰라. 혹시 몰라. 혹시 합니까? 어, 그 교수가, 어, 우리의 사상을 이어받았을지 모르는 일이야, 그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훈련의 축복을 시작하라! 오늘 훈련의 축복 하나 받고, 바로 가자고. 아이고 군사기지님 어서오세요. 하이비엠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도 열심히 크라운을 쓰고 있는 비엠입니다. 어 저 57,000개 일단은 이제 내일부터 12월달이죠 어 12월달에 좀 빨리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은 확실한 거는 어째서 어디서 봤는데 12월달에 일단은 월드워는 무조건 업데이트 된대요. 그래서 12월달에 이제 앞부분이냐 뒷부분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웬만해갖고는 좀 앞에 업데이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어 만에 하나 이제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은 좀 앞에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까지 뭐 목소리가 되이진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어 그래야 씨 뭐냐 지겹지 않지. 어 원래 어 전쟁은 빨리 칠수록 좋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정이 준비가 되었다면 전쟁은 바로 쳐야 돼. 어 프랑스의 훈련 축복 걸면 3초에 한 명권 그거는 약하잖아. 어디서 약한 병사를 우리한테 갖다 대는가? 우리는 자랑스러운 어 독일이다. 아시겠습니까? 어 BM 독일의 위험을 보여주지. 훈족 전사를 고용하라. 됐어. 일단은 오늘은 이 훈련소를 하나라도 업그레이드 해보자. 500만을 따갖고 뭘 하든지 어, 어떤 수를 쓰든지 저 훈련소 하나라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지. 그렇습니다. 아이 보병. 프랑스 보병 그게 씨 어? 어 저쪽에 COC의 그 뭐냐 그거 뭐냐 바바리안 같은 놈 어? 여기서 그런 어 쓰잘데기 없는 프랑스는 기병이 있을만하지 보병은 어 쓰레기엇? 일반 보병이잖아. 어 어디서 저쪽에 뭐냐 호그라이더 같은 놈들 이름 뭐냐 이름을 갖다 대? 택도 없는 소리! 알겠습니까? 언제 이름을 보여주셈? 완파를 보여주지. 아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단 하나 데스노트를 뒤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 턴놈 잡으러 간다.
어? 나를 감히 공격한 놈 잡으러 간다. 패배고 승리고 모조리 다 잡는다. 일단 하나 복수했다. 자, 16일 전에 아까 날 공격했던 놈을 탈탈탈 완파로 틀어버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많이 주는구만. 17일. 오, 17일까지 열렸네. 이거 깨서 방금 야를 박살냈어요. 그 다음엔 좋아, 이 친구! 이 친구 뭐냐, 용기병 약 돌격병 전술로 날 털었군. 좋아, 널 잡겠다. 가자. 이런! 접속 중이군! 오호, 접속 중이라 훌륭하네요. 한국어 안 좋아요? 지금 뭐냐, 지금 크라운을 결제를 하면은 10% 더 줍니다. 정확하게는 작은 크라운 뭉치는 5%, 큰 크라운 뭉치는 10%, 작은 크라운 더미는 15%, 큰 크라운 더미는 20%, 집채만한 크라운 더미는 30%를 더 주는데, 문제는 나는 이벤트가 하기 전에 해결을 봤다. 젠장. 자, 내가 100만원 치니까 이거 10번 10번 하고 한 두세 번 더니까 보자, 내가 몇 크라운 손해를 봤냐. 이런 젠장. 이런 젠장. 뭐야 이게, 꼭 이게 스팀 같은 기분이야. 질러놨는데 다음날에 세일하는 거지. 내가 뭔 게임을 샀어, 다음날에 세일을 해. 이게 뭐야. 어쨌든가 저쨌든가 아주 재미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뭔데? 가자. 정말 웃겨요 지금. 어떻게 된게 지르고 뭐냐 다음날에 뭐냐 세일을 할까? 멋진 것 같아. 이거 뭐야. 야, 이건 죄송합니다. 잘못 돌아왔어요. 안녕. 한 6만개 가까이 피해를 봤다고? 괜찮아, 또 지른다. 정한되면은 월드 업데이트 된다면 또 지르지 뭐. 원래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밀어넣을 때까지 밀어넣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선언합니다. 만에 하나 제가 크라운이 부족하다, 더 때려 넣습니다. 더 많은 군자금을 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쟁은, 이게 누가 어떤 전쟁학자가 한 얘기인데 악수로 유명한 얘기야. 전쟁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 세 가지가 필요하다. 전술,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시간, 그런 거 필요 없어. 더 좋은 무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돈, 돈, 더 많은 돈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바로 그 명언을 앞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 괜찮아, 대출 받으면 돼. 대출 크리 어떻게든 되겠지요. 뭐 설마 굶어 죽겠습니까? 가봅시다. 아이고야, 고객님 개몽시대시네. 우리 집을 아주 탈탈 털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왔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내가 그대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출두했습니다. 안녕, 반가워. 자, 그러면은 시작부터 투하. 투하 완료. 그 다음 뱅성 귀환. 다음은 이것이다. 폭탄을 투하합니다. 정확하게 뭐냐, 막루 바깥쪽의 범위를 정확하게 노려서 폭파시키겠다. 그 다음은 이것이다. 자, 초소를 아작을 냈으니 이제 시작합시다. 전군 돌격하라. 도총병 어택! 됐어. 자, 지금부터 검투사를 걸어준다. 자, 센터 날리고. 자, 비행기 출동! 야야야야야야, 무서워! 그렇지. 자, 보호도 걸어주고. 물러서지 마라. 우리는 두려움 따위 느끼지 않다. 아시겠습니까? 모조리 다 쓸어버려. 자, 여기서 콩식 까고 계시는 콜로세움 격파가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반갑습니다. 보자. 오케이, 전차만 다 멀쩡하면은 우리는 문제가 없어. 자, 막루 어택당 찍고 그 다음엔 바로 투입. 뱅이 날아갑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성을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일단 보호 한번 더 걸어.
이번에는 솔직히 보호를 낭비한 게 맞아. 자, 투입! 어그로 끌었으니 저걸 날린다. 됐어. 야야야야야야야 버텨. 저거 날려. 완판 되는 게 어딨어? 그냥 털어버려. 교육품을 바꾼 장은 길바닥에 놔두면 못 털어가나요? 네, 못 털어갑니다. 그것은 절대 손에 댈 수 없는 뭐냐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야. 절대 털 수 없다. 자, 3, 2, 1. 일단은 저쪽 막노 날려. 어그로 끌면은 바로 투입! 자, 그러면 저 금고 저장고는 날라갑니다. 펑! 그렇지! 장건물 다 털었고, 이제 잔당? 완파할 필요는 없잖아. 필요 없어. 탱크, 다음에, 탱크하고, 다음에, 그 대포, 그리고 구급 차량만 멀쩡하면은 다 죽어도 상관없어. 저 사투리 쓰셨나요?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에 태어나서 대구밖에 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데 사투리가 쪼매쪼매 섞여 있어요. 유니 황잼. 탱크 사망 괜찮아. 탱크 한 대는 금방 만들 수 있어 아마도. 훈축이 우리에겐 함께한다. 우리는 훈축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 뭐 하나 정도야 뭐. 아 보자, 하나 몇 분 걸리지? 5분. 66% 세일하면 2분. 미안. 젠장 제르잔 제르제르장 하... 젠장 제르장 뭐야 이게. 탱크가 탱크 66% 세일해서 뭐냐 2분 걸려. 생각을 잘해보자. 지금은 완료하면 44크라운으로 합의를 볼 수 있어. 그 뭐냐 돌격병은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그게 돼요. 탱크가 아니라 뭐야 근데 내 돈이 왜 이리 없는 거지? 기분 탓인가? 탱크가 아니라 그 오토바이가 됩니다. 오르도 방구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르도 방구. 수비선 장복병 수비병 명령 뭐냐 수비 뭐이 뭐야 숲에서 온 장복 수비병 명축복 활성화? 명축복? 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그렇죠. 보병 끝나면 바로 주관? 조금만 더 까자. 훈축도 쓴 상태이기 때문에 크라운이 많이 소미가 안돼. 훈축을 쓰고 크라운을 쓰면 그게 더 이득이에요. 왜냐면은 훈축이 있는가하고 없는가하고 크라운 차이가 납니다. 대초에 훈축을 쓰게 되면은 66% 줄여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병사 직관을 할 때는 꼭 훈련의 축복을 써주고 직관을 합시다. 바우군 치료해주는 게 이거 앙크로와트 치료량 20% 받아요. 방어시 주변 수비군을 치료합니다. 매일 한번 보너스 무역품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다. 철덩어리. 그리고 뭐냐 여러분들 보급품 모아갖고 이 BM자 써서 우리 방송국이나 어디든지 올려주시면은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퀵뷰 아니면은 크라운을 선물로 드릴게요. 어때요? 나쁘지 않지 않나? 뭐 어차피 밑져야 본전 아니야? 뭐 어차피 뭐 보급품 남는 거 남아가 이거 만들어보는 거야. 뭐 별 그거 있겠나? 그렇습니까? 아니야. COC보다는 별로야 별로. 그리고 그 지급은 일단은 좀 이제 그걸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12월달 월드업 끝나면 한 번에 드릴게요. BM자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C보다 그냥 직원이래 놓은게 낫지. 야 씨 저 가속 지금 난 짜증나가 못 기다려. 가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아주 급하기 때문에 아 못 기다려 그런가. 아 밴드 올렸어요? 오케이. 좀 그렇잖아. 천년에 기다려. 그 서울에 선불 나는데 특히 우리 쪽에 사람들이 좀 급해요. 성격이 아주 급해. 야 그거 어느 천년에 기다리고 있냐 그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천년에 기다려? 그래서 제가 COC를 안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도총수 미친 기마병을 쏴죽여라. 자 까봅시다. 어그로 끌었으니 포탑을 때려넣는다.
호격대 민트님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보호! 자, 보호 제대로 걸었고. 자, 들어가자고. 아직. 지금이니! 자, 보루를 날려라! 오케이. 자, 위쪽 한번 집결해서, 저거 터뜨리고. 그리고 잔당 다 잡아. 잔당을 다 때려 잡아. 그렇지. 모든 게 아주 훌륭하군. 좋아. 야, 나중에 미극이 나오면 재밌겠다. 미극이 팔진하라 하면서 막 전투기 막 포개 쫙 하는 거지. 자, 좋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마도. 자, 갑니다. 폭탄 투하. 잠깐만, 전마들 영웅 나왔다. 아, 잠깐만, 전마들 영웅 나온 곤란한데. 포격대 앞으로. 터져라 성대관에 날라가라. 그렇지. 아, 전마들 영웅이 나왔네. 영웅이 나왔어, 영웅이. 집결 쓰기는 아예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진짜 한 번에 몰 수 있다. 저것만 터뜨려주면 돼. 오케이, 오로 끌려서 토와. 야씨, 미친. 저를 깨버리면 어떡해. 됐어. 전멸해도 돼. 전멸해도 돼. 나머지는 폭격기가 알아서 한다. 폭탄 투하. 대공 병기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이제 폭격기 판이다. 그 다음 투하. 한 두 번은 더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하. 야, 탱크 튼튼하다 이제. 무식하게 튼튼해. 랩터. 그러니까 야, 바로 랩터가 나오면 안 되지. 왜야 씨, 미친. 탱크가 아작나잖아. 안 돼. 진작에 저 작살총부터 깼어야 되는데. 괜찮아 뭐. 그러니 하지 뭐. 자, 마지막 여기 뿌릴까 저장고로 간다. 아, 뭐야, 야, 포탑 하나 남아있네? 미친! 야, 비행선 날라간다! 안 된다! 샹 미친. 아니, 야, 화살탑 밑에 하나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 야, 이건, 야, 불이 붙었으면 터져야지 미친. 야, 스타그래프트도 불 붙으면 태란 건물 터진다. 완전 뭐야 이거. 라면님? 아니야, 난 욕을 하지 않아. 56이시구만 라면이 시즌 1 멤버 아닌가? 56인데 와 신청해. 빨리 60 만들어 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완파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안전히 씹어먹을 때 써 처먹는 전술이에요. 그리고 난 크라운을 쓸 것이다. 병사에다 보호 걸고 다음에 돌진하는 게 바로 완파 전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잘데기 없는 이제 다른 막 탄 병사만 막 몰아가 막 씨 뭐 작살내는 그런 불안정한 전술, 그 운전술이 아닌 저는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깨는 완파 전술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뭐니 유닛 업그레이드도 그거에 맞게 해놨어. 일부러 그거에 맞게 운영을 해놨어요. 대체
그래. 아무튼. 웃기네. 갑시다. 저는 오람패와 이제 초토화 전술 그 두 개밖에 안 씁니다. 다른 거는 솔직히 눈에 안 차. 다 깨거나 그저 중간에 실패를 하든지 하더라도 다 깨야지. 차라리. 우리 길드는 레벨 60부터 봤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레벨 60부터 돼야 이제 그러니까 지원이라도 할 수 있어. 다른 데 가가. 그게 아니라면은 지원 또 힘들어. 힘들지요. 자, 야는 혼자 있네. 투하. 이 친구 혼자 있다. 만남의 장터네 아주 그냥. 자, 때 잡았고 돌격. 자, 어그로 끌었고 폭탄기 투하. 오케이. 어그로만 끌면은 그냥 투 뭐냐 아작을 내버릴 수 있지. 야, 밀어붙여. 자, 가자잉.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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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렇지. 보호 제대로 걸었고 동시에 땄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여기 밀어. 괜히 저쪽에 대전차포 맞으면 골아파. 밀어버려. 자, 그 다음 자, 투석기 없애고 그럼 끝. 제압 완료. 그러면은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아서 없어져요. 사라져라. 자, 중앙진지 뚫었고 지금부터 쇼타임! 대공파워는 위력 어느정도 돼요. 근처에 뭐냐 우리 비행선이면 쓸려요. 농담 아니라 쓸립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사라지는 마술을 보게 돼요. 야, 잘해준다. 어? 공격 개시! 무조건 완파다. 사랑스럽게도 성벽이 그래 높지 않았고 별 피해 없이 깼네. 그 대신 근데 의료 차량이 언제 터진지 몰라도 날아갔다. 왜 터진 거지? 공격기 공격! 폭탄을 투하한다! 라스트! 야, 저 매복 한 번은 뭐야, 저거? 자, 완파했고요. 오케이. 완파를 하면은, 그니까 그걸 더 줘. 그니까 얼마의 그 뭐냐, 아이템을 더 줍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갑시다. 예, 크로크라고는 이게 도미네이션이 비교되는 게 단 하나 진짜 가장 큰 요소가 하나 있어요. 도미네이션은 병사를 공격을 하고 하면은 생존 병력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돌아와. 한마디로 국가에 소속된 병사기 때문에 돌아온단 말이야. 그건 COC는 무슨 야만인이여. 한번 쓰면 사라져 미친.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그냥 전투를 좀 많이 하시고 하실 분들은 도미네이션이 나아요. 그니까 접속을 그니까 천천히 한 번씩 막 찍으실 분들은 COC가 나. 뭐 근데 도미네이션이 그것도 도미네이션이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왜냐면은 일단은 가장 메리트 있는 게 병사가 돌아온다는 점이야. 아니 씨 병사 다 뭐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사를 투입하면 다 죽는데 그거 도대체 어디다 쓰라는 거야 그거. 도미네이션은 병사가 살아있으면 돌아오잖아. 환불 정책이 잘 돼있다고. 도미는 훔치기만 하고 빠지면 병력 살아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훔치기를 7명에서 합니다. 7명에서 해도 돼요. 도미는 7명에서 해도 훔치기 돼. 그걸 오미네이션에선 오랑캐 전술이라고 합니다. 한번 붙었다가 잠깐만 그 뭐냐 홀만 딱 타운센터만 작살내고 집에 돌아오는거지. 그것만 해도 메달장으로는 생각보다 꿀이니까. 제가 태초에 처음 시대부터 그 개몽 시대까지 그걸로 올라왔어요. 그걸로 올라왔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로 났어.